안녕하세요. 방 기자입니다. 제가 숙제를 해야 되는데요. 책을 읽어야 되거든요. 저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는 건 완전 잘해요. 근데 이야기를 읽는 건 좀 자꾸 숙제가 되니까 힘들어요. 재밌는 책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저 좋은 책을 소개해줄 독서 짝꿍을 만나러 갑니다. 함께 갈까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한국방정환재단에서 일하고 있는 이상민이라고 합니다. 독서 짝꿍으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림책 작가가 있어요. 기다려지는 책 있잖아요. 좋아하는 작가의 새 책이나 또 이 책은 후속편이 있다고 했는데 언제 나올까 하거나 또 도서관에서도 이 책 반납되면 빨리 빌려봐야지 하는 책이요. 이 책도 제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만났던 책이에요. 제목이 여우요괴라고 해서 무서운 이야기인가 보다 하고 기대를 했어요. 표지부터 좀 빨려 들어갔던 것 같아요. 이렇게 여우가 꽉 채우고 있고 표지를 펼치니까 이렇게 또 여우가 멀어졌어요. 얼마나 멀리 갔을까요? 그래서 막 궁금해서 따라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무서운 마음이 드는데 궁금하니까 또 따라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또 펼쳐보게 됐습니다. 옛날 옛적에 하늘에서 전기받고 땅에 기운 담아 천하무적 도력을 닦은 여우요괴 한 마리가 살았는데 그 여우요괴 간 천 개를 먹으면 무슨 소원이든 이루게 된다나? 여기를 보면 그동안 여우요괴가 간 999개를 먹어왔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도 재미있었어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간 천 개를 먹어야 하는 여우요괴 마지막 첫 번째 간은 아무거나 먹을 수 없었나 봐요. 사람의 간을 좀 먹어봐야겠다. 그것도 좀 특별한 간을 먹어야겠다 하면서 직접 찾아갑니다. 네 놈이 간 크다고 유명한 김생원이냐? 이 이야기는 그냥 무섭게 끝나는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그림은 처음 만났던 앞에 그림하고 같은 구도인데 이번엔 김생원이 말합니다. 나랑 혼인합시다. 갑작스런 청혼에 천하의 여우요괴도 얼이 빠졌더라. 나랑 혼인합시다. 이 말투는 어땠을까요? 이 그림에서 저는 김생원이 너무 귀여웠어요. 네, 표정은 좀 잘 드러나 있지 않은데 어떤 표정일까 궁금하기도 하고 또 몸짓은 어떤 몸짓을 하고 있을까 또 여우요괴는 이렇게 일부만 나와 있죠. 다 나와 있지 않아서 과연 이 장면이 어떨까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김생원이 손을 꼭 붙들고 있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힘으로 붙들고 있었을까? 또 그러면 그 힘을 여우요괴가 느꼈을 거잖아요. 여우요괴가 느낀 감촉은 어땠을까? 이런 상상이 들기도 했어요. 그림 하나에서 참 많은 상상을 하게 하는구나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둘이 어떤 생각이었는지 네,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 해는 다섯 해가 되고 다섯 해는 쉰 해가 되었구나. 또 기억에 남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요. 발걸음을 따라가 보면 뭐 엇갈려 있기도 하고 미끄러진 것 같기도 하고요. 중간에 걸어가면서 뭘 봤을까?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또 저 손은 언제 잡았을까? 눈이 쌓이는 것처럼 정말 긴 시간이 느껴지는 그림이었어요. 그렇게 여우요괴와 김생원은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 뒤에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말하게 되면 해설 놓게 되는 거니까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사실 구미호 이야기는 좀 무섭고 잔인하잖아요. 여우요괴를 읽고 나서 여우누이 이야기를 다시 찾아보게 됐어요. 여우누이 이야기가
책들이 여러 권들이 나와 있는데 뭐 그림책, 동화책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책이 끌렸어요. 그런데 웬일로 그때부터 자고 나면 소가 한 마리 죽어 있고 자고 나면 말이 한 마리 죽어 있고 그러지 뭐야? 한밤중이 되자 안방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누이 동생이 나와 손에 참기름을 바르고 간장 종지를 들고서 외양간으로 가지 뭐야. 입말도 잘 살아있고 그림도 뭔가 공포스럽지 않으면서도 좀 궁금해지는 공포스럽나요? 네, 다른 그림들은 더 무섭더라고요. 네, 좀 호기심이 드는 그런 그림이어서 이 책이 좀 끌렸어요. 옛이야기를 다시 읽다 보니까 좀 궁금증들이 많이 생겼어요. 왜 그렇게 딸을 갖고 싶어 했을까? 오빠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런 궁금증도 들고요. 오빠의 입장에서 여운우의 이야기를 다시 쓴다면 어떤 이야기가 될까? 그렇다면 여운우의 입장에선 어떨까? 또 다른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뭔가 또 다른 게 있지 않나? 이런 궁금증도 생기고요. 왜 귀신 이야기들을 보면 좀 한맺힌 숨겨진 사연들이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알고 나면 좀 딱하기도 하고 뭔가 좀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공포스러웠던 것들이 좀 풀리기도 하고 그런 느낌인데 이 여우요괴를 읽고 나서는 여우요괴와 김생원 둘의 관계가 궁금했어요. 일단 둘이 만나서 막 같이 다니게 되잖아요.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둘이 같이 있어서 벌어지는 일들이 있고 또 그렇게 같이 있다 보면 관계라는 거는 좀 변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둘이 같이 다니면서 벌어지는 일들이 좀 재미가 있기도 했고요. 뭔가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어떤 관계인 거지? 이런 것들이 계속 궁금해서 다시 보게 되고 또 천천히 들여다보게 되고 그랬습니다. 나랑 혼인합시다. 갑작스런 청혼에 천하의 여우욕에도 얼이 빠졌더라.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 같이 놀까? 우리 친구 할래? 이런 말을 하는 게 좀 어려울 때가 있죠. 또 반대로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뭐라고? 좀 이렇게 깜짝 놀라면서 멍하게 되는 그런 때도 있고요. 그림을 보면 여우요괴가 아마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죠? 간을 빼먹는 여우요괴니까 그동안 만났던 누가 여우요괴에게 감히 말을 했을까요? 아마 다 도망가기 바빴을 텐데요. 어쩌면 여우요괴를 만난 김생원보다 김생원을 만난 여우요괴가 더 놀랐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일 처음인데 얘 뭐지? 이런 느낌이요. 물론 처음에는 여우요괴는 김생원을 잡아먹을 생각이었고 김생원은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했을 것 같고 그랬을 텐데 그러다가 어떻게 둘은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게 된 걸까요? 당장 잡아먹거나 도망가거나 싸운다거나 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무서운 세계에서 아름다운 세계로 넘어가는 흔들림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됐던 걸까요? 여우요괴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소원을 이루었을까요? 제가 오늘 독서작곡으로 나오게 됐으니까 함께 같이 책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어보시고 이런 게 정말 재미있었다 하시는 게 있으면 한국방정환재단 주소로 손편지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도 답장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